깔끔합니다. 여기 딱 들어가면서, 아 여기 들어가면 소리가 나는 거구나. 어, 오, 이건 뭔데? 눌러보면 어떻게 되는데? 오, 이야, 우와 신기하다. 이런 걸 어떻게 한겨? 우와 위에 조명이 천천히 켜지는 거 이거 어떻게 한겨? 너무 신기하네. 전기가 흘러 그냥. 여긴 뭐 하는 곳이에요? 사우나인가? 고문실이야? 락커룸이야. 난 여기에 사람 넣어가지고 사람 들어가게 한 다음에 선체로 고문시키는 줄 알았어. 그건 아니구나. 복도 불 켜는 거 봐. 와 이거 봐. 대박. 이야 이거 쉐이더 진짜 좀 그 누가 좀 추천 좀 해줘가지고 무료 쉐이더 제가 다운받아가지고 보면 진짜 재밌을 것 같아. 그냥 이거 보는 맛이 있네. 그냥 이 공간에 그냥 들어와 있는 것 같아가지고 이게 재밌네. 이게 여기 이거 뭐 일단 이렇게 지금 한번 해보다가 이제 여러분들이랑 이제 규칙을 딱 정해서 룰을 정해서 놀면 정말 재밌을 것 같거든. 그지? 그렇게 생각하지 너도. 그지? 아 보가 말았어. 스펠렁크다. 스펠렁키 이런 거 그림 어떻게 그리는 거야? 대박이네. 편의점 GS25시 컵라면. 근데 이런 거 그래픽을 좀 더 있어 보이게 만들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포션은 코카콜라구나. 여기는 이제 알바생들 쉬는 곳. 담배도 종류별로 있어. 유통기한 임박식품. 뽕땅 얼음컵 누구바 광석바. 아 이게 담배구나. 그 알바. 그거 하나 줘봐. 그거 내가 맨날 하는 그거 줘봐. 그 오른쪽 끝에 저거 그것도 몰라? 이거 먹어. 이거 야이 알바생 이거 돈 여기 있다 임마. 돈 여기 있어 임마. 오 이건 뭐야? 안에 이런 식으로 박쥐 농장 같은 그런 느낌이 있는데. 이렇게 지어놨네. 여기 들어가면 이렇게 가지고. 지산준 도서관이래. 도서관 느낌 있다 이거. 나선형 계단 이렇게 올라가고. 여기 느낌 좋다. 왜 이렇게 박쥐가 사냐 근데. 왜 이렇게 박쥐가 사러. 공사 중인가봐. 박쥐들 싹 다 소멸해주세요. 소거해주세요. 완성됐네 이거 스펠런키. 런키 갑자기 확 땡기는데 한판 할까? 나 이 편의점이 좀 좋았어. 이게 어떤 느낌이었냐면은 실제로 이런 거 어떻게 한 거야? 신기하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편의점 만들어서 이런 거 이렇게 보는 재미가 있더라고. 근데 여기다가 이런 음료수도 그냥 음료수로 두는 게 아니고 여기다가 막 치질로 진짜 그 뭐 에너지 드링크라든지 뭐 우유 같은 것도 똑같이 만들어 놓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디테일을 살려서 그런 거 보는 재미. 이런 것도 어떻게 만들었는지 모르겠네. GS25시 이런 거. 이런 블럭이 있어? 그리고 위에 이런 식으로 냉방기기 이렇게. 이런 디테일 너무 좋았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우리나라 대한민국 편의점 만들기 이런 테마도 괜찮을 것 같고. 그럼 편의점에 모든 사람이 다 달라붙는 거야. 예를 들어서 들어와가지고 누구는 여기 음료수를 이렇게 쫙 만들고 누구는 여기 음료수 뭐라 그러지? 냉동식품들 이렇게 만들고 여기 누구 커피 만드는 거 해가지고 디테일을 살려가지고 그 건물 안에 조그맣게 지역을 정해가지고 그 지역만 이렇게 관리를 하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다가 뭐 팻말 올려가지고 누가 만들었다 이게 누가 만들었다 하면은 여러분 그 만든 사람 크레딧도 내가 읽으면서 이렇게 방송할 수 있고. 건물 여러 개를 만들어서 다 보는 것보다 하나를 제대로 만들어서 그 퀄리티를 살려서 그거 이렇게 곱씹으면서 보는 게 좀 더 그 또 디테일 살리면서 재밌지 않을까. 봐봐 이것도 이제 편의점에서 사람들이 여기서 뭐 이렇게 라면 먹고 하잖아. 여기다가 치즈로다가 막 이렇게 전자레인지 올려놓고 여기다가 라면 국물 버리는 쓰레기통 만들어놓고 하면은 그러면은 재밌을 것 같지 않아? 자 2014년 1월 17일 제가 편의점을 만들라고 지시를 어젠가 그젠가 했는데 오늘 얼마나 그 만들어졌는지 한번 볼게요. 그 치즈모드라고 해서 조그맣게 해가지고 하는 것도 있거든요. 와 대박인데. 이마트 복장도 있고. 이건 내 복장. 세븐일레븐 복장. GS25시 복장. CU 복장. 맞아 CU는 저 조끼가 중요하거든. 이거 어떻게 만들었대? 와 대박이다.
지금 이게 그러니까 신라면 봉지 신라면이고 말보루예요. 보도블럭. 이 점자 블럭이죠. 이게 그러니까 시각 장애인분들을 위해서 있는 우리나라의 획기적인 보도블럭인데 이걸 또 구현을 이렇게 깔끔하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측 통행 이렇게 하면서 손들면서 오면 됩니다. 이렇게 그렇지. 야 대박이야. 이런 것도 이렇게 해놨고 지금 보면은 여기 디테일하게 이런 식으로 횡단보도도 깔끔하게. 오 여기 이렇게 디테일 너무 좋다. 이거 30으로만 갈 수 있다 그거죠. 여기 이렇게 이 두 줄 중앙선 이렇게 돼 있는 것도 재밌고 여기 심심하니까 터널처럼 만들어 놨네. 터널처럼 들어갈 순 없고요. 벽이 돼 있는데 이렇게 처리를 해 놓은 거죠. 뭐야. 대박. 야 이거 구현 어떻게 한 거래? 대박이다. 자 이건 뭐냐, 이거는 소주병 꺼내가지고 여기서 실차나 그런 디테일. 편의점 의자 딱 이렇게 생겼지. 편의점에 의자 딱 이렇게 생겨가지고 여기 이렇게 앉아있잖아. 이것도 편의점 책상. 여기에 그 컵라면 먹고 여기 한글상 국물이 요만큼 흘러가지고 그거 안 치우고 가고. 그리고 진짜 여기 못 배운 놈들은 여기다가 뭐 이렇게 나무젓가락이랑 쓰레기 여기 가운데 꽂고 가는 거 알지? 여기다가 꽂잖아 쓰레기를. 마트에서 자주 보는 오픈형 냉장고 레알 이렇게 돼 있어. 야 이거 디테일 너무 잘 살렸다. 이거 누가 만들었어요? 여기 혹시 있나요? 이야 이거 만드는데 몇 분 걸렸나요? 20분. 이거 뭐 보면서 한 거야? 아니면 그냥 머릿속에 떠오르는 걸 이렇게 해버린 거야? 구글링 했다고. 여기 밑에 전원 버튼 이거 똑같아. 이건 도시락이래. 여기 함박 느낌이고 계란말이 그리고 여기 무침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리고 여기 김치 여기 그리고 뭐 비엔나 딸기 우유. 이거는 그럼 민트초코야? 민트초코 이마트 24시입니다 여러분. 이마트 24시 노브랜드가 진짜 가성비가 쩔거든. 화이트데이 기념 20% 할인 페레로 로쉐. 페레로 로쉐 맞아. 근데 빼빼로는 빨간색보다 초록 색깔이 더 근본인데 아몬드가 맛있는데. 네, 너무 잘 만들었습니다. 지금 아까 그 얘기했던 파라솔 꽂고 여기서 이렇게 앉아 있는 건데 항상 이렇게 더럽게 누가 여기다 꽂아놓는다. 너무 좋아요 이것도. 산준 중점 이마트 에브리데이. 여기 쓰레기통도 보세요 디테일. 야 이거 여러분. 이거를 지금 보시는 분들은 모르겠지만 이거 원래 생긴 게 이렇게 안 생겼었어. 원래 내가 이걸 싹 다 바꾸라고 했는데 맞아 이렇게 돼 있어. 하얀색이 아니란 말이야. 이렇게 약간 회색빛 나는 이런 느낌으로다가 이걸 참고를 했나 봐. 이거 너무 잘했다 칭찬해. 이건 소주병인 것 같고 소주병 처음처럼인가? 컵라면. 이 신라면 컵라면 이거 너무 잘 만들었다 귀엽게. 이거 작은 컵이잖아 작은 컵. 작은 컵 근본이지. 이거는 내가 좀 이렇게 초반에 좀 만들었어. 내가 초반에 만들었는데 이걸 좀 개선해가지고 오른쪽에 저 계기판 좀 만들고 손잡이 좀 만들어가지고 전자레인지 만들었네요. 난 이런 디테일 있으면 좀 좋겠네. 여기 밑에다가 라면 국물 버리는 그 쓰레기통 하나 딱 만들어가지고 발판 이렇게 해가지고 국물 버리는 쓰레기통 있거든 편의점에. 이건 뭐예요 근데? 이거 뭐야 이거? 삼김이야. 삼김치곤 너무 긴데? 이거 우클릭하면 열린다고? 편의점 냉장고. 이 칸도 이렇게 해놓은 거 봐봐 대박. 여기다가 이제 콜라 딱 해놓고 여기다가 딱 해놓고 하면은 대박이겠다. 이게 아이스크림 칸이야. 포도맛 폴리포 600원. 대박. 이런 거 어떻게 만들었어? 여기 사이 얼음 있고 포도맛 폴리포. 폴라포 이거 못 참지. 산준콘 1990원. 와 개창렬이네 산준콘. 더블 비앙코 내가 제일 좋아하는 아이스크림 진짜 개대박. 대박. 와 이거 너무 잘 만들었다 이거. 야 이거 누가 만들었니 이거? 레비아타님. 진짜 칭찬합니다. 좀 대박입니다. 대박이야. 내가 원한 디테일이 이런 수준의 디테일이야 진짜. 라면. 아니 청자들 너무 웃긴 게 생필품 아무것도 없고. 그러니까 남자들이 생각이 일단 라면만 있으면 돼.
다른 거 하나도 없고 자기들은 우선순위가 그냥 일단 라면인 거야. 다른 거 먹고 그냥 일단 라면. 이것도 누르면 열리네요. 이렇게 신라면 5개 입 4,500원. 와 대박. 제작자 레비아타님, 레비아타님 이거 너무 잘 만들었다. 미쳤다, 미쳤어. 가격까지 쏘는 건 좀 레전드네. 이건 뭐야? 빼빼로. 이거는 이제 포테이토 칩이지. 아닌가? 아 홈런볼인가 보다. 빼빼로 아몬드 빼빼로가 없네. 그게 근본인데. 빼빼로 누드 1,100원. 그리고 이건 뭐야? 빼빼로 쿠키 1,100원. 대박. 미쳤어 진짜 미쳤어. 빼빼로 화이트 쿠키. 대박이다. 이거 이런 것까지 어떻게 막 이런 것까지 내가 구현은 해달라고 한 건 아닌데 막 1,100원 이런 거 해가지고 한 것도 대박이다. 레전드다. 홈런볼 초코 1,400원. 야 미쳤어. 이거는 이제 포카칩이죠. 포카칩 소신발언. 포카칩은 파란색이야. 이건 뭐지? 이거는 크리스마스 선물 세트 이런 거 같은데. 쿠크다스 색깔이 원래 이랬나? 이거는 초코파이 같은데. 초코파이 아 맞네. 3,000원. 맞아. 요즘에 편의점도 이렇게 와인 같은 거 팔잖아. 막 한 만원, 2만원대 하는 거 이렇게 와인 때 이렇게 해가지고 판단 말이야. 젤리 같은 거 잘 안 사먹는 불량식품들 이렇게 앞에 꺼내놓잖아. 뭐 계산 때 여기 돈이 있나 설마? 아 야 이 지폐도 만들어놨어 미친. 만원권, 5만원권. 지산은행에서 발행된 지폐 샐러드님이 그려져 있다. 5만원권 샐러드. 1,000원권, 500원, 지산준의 얼굴이 그려져 있다. 100원, 콩이의 얼굴 그려져 있다. 10,000원, 문화상품권! 지산문화진흥에서 발행한 상품권. 문화상품권이래. 문상 지리네. 아, 계산대 너무 좋고. 이거는, 아, 이거 카드 리더기구나. 이게 뭔가 있는데. 카드 리더기구나. 여기 애플페이 되나요? 안 된대. 아, 이거 의자인가? 이게 뭐지? 이게 뭐지? 아 의자네. 아 카드 현금이 들어있다. 바코드 리더기. 야 이거 잘 따라했다 이거. 아 너무 좋아. 이게 그냥 이렇게 한 번씩 둘러와가지고 한번 보고 상황 한번 보고 그 다음에 또 와가지고 얼마만큼 바뀌어있나 보는 재미가 있겠네. 창고도 만들어놨어? 대박이네. 아 만드는 중이야. 절대 배수구 클릭하지 마. 오케이 알겠습니다. 아 이렇게 와 이 진짜 물이야? 진짜 물이네. 여기 거울도 있고. 아 화장실. 아 미안합니다. 아 화장실. 야 나도 모르게 그냥 들어가 버렸고. 화장실. 좀 너무 높은데? 너무 높은 거 아니야? 아무튼 이렇게 있고. 아 내가 정말 좋아하는 화장실이네. 이게 변기가 있는데 변기가 이렇게 있는 거야. 사람이 앉으면 미친 무릎이 여기 다 가지고 이렇게 막 좁아가지고 막 화장실이 개판 막 이렇게 돼 있는데. 아 넓어서 좋네요. 여기 휴지. 아 여기 여기 휴지도 걸려져 있고. 이거 눌러도 돼? 아 아니 왜 배수구에 저게 있어. 여기 있어야지. 아이 참. 아 여기 이렇게 조그맣게 환풍구 만들어 놓은 거 봐. 이거 디테일 너무 좋다. 여기다가 조그만 펜 만들어서 이렇게 빙글빙글 돌아가고 있으면 더 대박이다. 빙글빙글 돌아가는데 하등 쓸모없는 거 있잖아. 아 조그맣게 돼 있어가지고 이렇게 빙글빙글 돌거든. 여기도 다 뚫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여기 뒤에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보급 해주잖아. 내가 알기론 그렇거든요. 뒤에서 이렇게 여기서 넣어주잖아. 그 여기 그 대 연결돼 있어가지고. 그것도 구현하면 더 좋을 것 같아. 점장님 모셨네. 점장님 여기 애플페이 아까 그 편의점 그 직원이 안 된다 그랬는데 애플페이 안 되는 거 맞아요? 안 돼? 아 요즘 어떤 편의점이 안 돼? 이게 이거 옷 다 한번 입어보실래요? 한 명당 하나씩 입어봐. 어떻게 생겼나 좀 보게. 아 레비아타님 옷 혼자 다 만들었어? 이거를? 와 씨 이거 가만히 있어봐요 레비아타님. 이마트 옷 진짜 이렇게 생겼어? 근데 이 노란색 이것도 이게 좀 위치가 아, 약간 달라. 오늘이 2024년 1월 17일인데 제가 다음이나 또 시간 되면 한번 또 둘러볼게요. 편의점이 어떻게 달라져 있는지. 이게 2일차라고 해야 될까? 편의점 만든 지 한 3-4일 차입니다. 자, 한번 일주일 후에 오면 어떻게 될는지 한번 기대가 되고요. 오늘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